임은미 선교사이고요. 제가 번개탄 TV에 지금 월요일 날 나오고, 화요일 날 나오고, 목요일 날 나오고, 나 인기 강사 느낌의 인기 게스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한테 임은미 선교사님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로에 대한 그걸 나한테 해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한 탑픽 아닙니다. 지정된 탑픽입니다. 믿음과 진로.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좀 했어요. 믿음과 진로, 이 젊은 청년들 특별히, 또 여기 뭐 수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혹시 또 수능에 떨어졌다 한다면 더더욱, 나 장차 재수를 할 것이냐, 삼수를 할 것이냐, 진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왜 고민이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만난 사람, 세 사람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진로를 어떻게 정했는가. 그리고 진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젊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이 진로를 정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인생이 중요한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뭐 진로, 남들이 다 말하는 진로, 돈 버는 거죠, 뭐. 돈 버는 거. 내가 얼마 전에 누구 이제 만난, 애들을 이제 만나면은 부모님들이, 우리의 축복기도 해달라고, 축복기도. 내가 축복기도 해주려고, 이제 멘토를 물어본 거예요. 예, 너는 꿈이 뭐니? 이 얘가 하는 말. 돈 많은 백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돈 많은 백수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연예인이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번대네. 야, 뭐, 모든 연예인이 돈잘 버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보니까 돈. 또 돈, 또 돈. 그러니까 진로하고 돈하고는 굉장히 큰그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돈이 무엇인가? 진로가 무엇인가? 진로하고 돈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농담 같은 건데, 어느 사람이 하도 하나님한테 기도, 돈 달라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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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근데 여자 결혼해야 돼, 내 남자라고. 여자 달라, 여자, 여자. 여자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안 된다. 한 개만 말해라, 한 개. 아닙니다. 두개다 주세요. 돈 주시고, 돈, 돈, 돈. 여자, 여자,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주신 응답이 돈 여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돈 여자. 아직까지, you don't get it. It's okay. No problem.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 돈하고 진로하고 상관이 있겠죠. 왜냐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진로가 뭐겠어요?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거, 뭐 하면서 내가 평생을 먹고 살 것인가. 그러니, 이, 인컴이 있긴, 월급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작정하는 것이, 월급이 있는 일에 내가 내 목숨을 정말 투자할 것인가. 내 모든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좋은 인컴, 이 한국의 1%뭐 들어가는, 뭐 얻은 회사. 좋은 기업. 들어가야지 이게 진로라고 할수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아무런 인컴이 없는 내가 하는 일은 진로가 아니냐? 이렇게도 되는데, 자, 내가 만난 세 사람, 캐레고리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하는 사람, CEO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돌아다니면서 신우회 이런 거 설교하고, 학교 다니면서 촛불 설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여기 신우회에 갔어요. 이 CEO인 거죠. 이 사람의 진로는 뭐냐면 CEO인가? 회사 사장이야, 사장.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당신 그 기업에 회사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석달 이내, 그러니까 석달 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면 냉장고를 선물, 냉장고. 그리고 1년 동안에 필석, 성경을 다한번다 적으면 그 노트북, 컴퓨터 다 선물 나간대요.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 CEO 이거는요, 저 부업이고요. 이거 본업이 아닙니다. 네? 그럼 본업은 뭐죠? 복음 전파가 본업입니다. 그러나 내 회사는 부업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여서, 이거를 통하여서 나는 전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 저, 전, 내, 그러니까 본업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의 그 진로가 정확하더라고, 그냥. 하지만 그 진로를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 tool, instrument, 이 도구는 내가 회사하는 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돈을 가지고 사원들한테 상금 주고, 그다음에 상품 주고 이래가지고 교회로 갈수 있게끔. 그런 사람 말이 교회에서 할수 없는 일은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 그것이 자기 주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만난 사람 누구냐? 카이스트 교수. 제가 또 이제
저 영어 좀 잘하는 거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나 제이비 교포, you know. 그래서 제이비 교포 그러니까 이 인터내셔널 채플, 영어를 써야 되는 그러한 이 채플에 제가 이제 또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가서 또 이제 영어로 설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갔어요. 카이스트. 인터내셔널 채플에 가서 갔더니 교수님을 이제 만났죠. 의전팀. 그분이 하실 말씀. 내가 카이스트 교수에 된 이유는 이건 제 본업이 아닙니다. 보통 멘트들이 비슷해요. 이건 내 본업이 아닙니다. 이거 제 부업입니다. 아니, 그건 본업은 복음 전파죠. 이러면 사실 말씀이 이 아랍 국가, 모슬람 이런 국가에서 이 카이스트가 좋은 학교니까 유학을 온대요. 그러면 그 아랍 그 국가는 선교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랍 그런 국가에서 유학생으로 학생들이 오면 자기 이렇게 말한대요. 너 이리 좀 와봐봐. 너 나랑 제자 훈련할래? 그러면 교수가 하자 그러니까 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교수가 아니면 못하는데 교수가 하자니까 네. 그러면 걔를 앉혀놓고 제자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선교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명 때문에 카이스트 교수가 됐대요.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 그때도 내가 선택한 이 진로가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방송을 이제 듣는 분들도 내가 뭐 수학을 잘한다, 아니면 뭐 영어를 잘한다, 아니면 내가 뭐 하여튼 운동을 잘한다, 뭐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나중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을 진로로 결정하면 좋을까? 이러한 그 마인드, 원칙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결정하는 원칙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자, 세 번째 만난 사람 누구냐? 군대 장군. 근데 이분도 너무 재밌어요. 그는 만났는데 이제 근데 내가 왜 또 군대를 갔냐면 설교를 또 이제 군대에서 또 오라고 뭐 그래서 내가 또 설교하러 또 갔어요. 군대. 그러니까 군대 가면 또 의전팀이 누구냐면 또 장군님들이 나 의전하거든요. 아, 이건 항상 그 자기 뭐야 말하는 그 강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는 군대 얘기 나오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했어요. 한 번은 내가 해군들 장교 수양회 강사로 해군들 장교. 그러니까 장군님들이 앞에 쫙 앉은 거예요. 별들이잖아, 그죠? 그 내가 뭐냐면 다 장군들 일어나라 그랬어. 다 일어나시더라고.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았죠. 다시 앞으로 돌아. 앉아. 다 내가 여러분 제가 왜 이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조용하잖아요. 이러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때가 아니면 누가 장군들이 내 말을 듣겠어. 내 말을 장군들이. 그래가지고 일어나 뒤로 돌아 앉아 딱 이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목사가 아니면 이거 하겠냐고 이거. 그래갖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이제 해군이 아니고 육군 갔는데 육군 이제 그 장군님 만났죠. 장군님이 그 장군님 그 사모님도 내가 이제 만났는데 두 분 장로님이고 이제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은요 뭐 일을 하다 일이 안 된다 그럼 전도하러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전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일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하우 장군님이 일이 안 될 때는 전도하러 간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이제 육군에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그 장군님이 나한테 당신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뿌듯한 자부심 가지고 청사님 따라오세요. 자기 뭐 보여주겠대. 따라갔죠. 박하스를 딱 두 병, 막 두 병. 가다니 보초수는 1등병. 교회 다니나? 안 다닙니다! 이거는 박하스 두 병 주면서, 이거 내가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압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우와! 내가, 야, 이거 장군이 돼야 되겠다. 이거 너무 전도하기 쉽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계급을 주시면 하나님께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도 해가지고 이분이 최연소 뭐 장군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제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군대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내가 이런 멘트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계급을 주면 군대를 줘? 이게 이런 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졸업하셨으니까 졸업이 아니라 뭐라 하지? 뭐 하여튼 뭐 있어 그런 어려운 말 제대했어요. 그러니까는 괜찮은데 이제 이분은 제대하시고도 다니시면서 설교하세요. 간증하고 특히 자기가 사단장으로 있던데 막 이런데 근데 이분 전도 목표는 1년에 뭐 300 몇 명이래요. 뭐 근데 내가 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가능하니까는 내가 장군이니까 이 티 타임에 1등병 한 명씩 부른대. 1등 한 명 매일 앉혀놓고 한 다음에 전도한대. 근데 장군님이 말하니까 이거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티 마실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는 이거 하려고 장군 된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의 진로는 장군은 장군 계급 군대 직업 군인인 거죠. 그런데
이 직업 군인이 되어서 이건 내 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군인들을 전도할 것인가 작정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어느 또 간증도 이제 무슨 책 읽으니까 이분도 장군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교회 안에, 그러니까는 군대 안에 교회가 있대네요. 그다음에 원불교, 그다음에 또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해갖고 초코바이를 누가 더 많이 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바뀐대네 이거 움직이는. 근데 이분은 이 장군님은 교회 들어오는 그 1등병들한테 다 경례를 한대. 장군인데 탁 이러니까 어떻게 전도하냐면 그 군인들이 야, 너 장군님 경례받고 싶어? 받아볼래?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너 거기 안내 이거 주보 주면서 장군님이 너한테 경례한다. 그러니까는 이 일꾼들이 이 장군님이 경례하는 게 좋아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도구, 복음의 도구.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나는 이 일과 복음하고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진로를 생각할 때꼭어꼭 이제 consider 꼭 고려하고 그다음에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뭐가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게 점층법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인데 good will 좋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pleasing will 그 다음 레벨이죠. 그 다음이 perfect will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좋은 뜻도 있는데 좋은 뜻이 간과되면 플리징 기쁘신 뜻 때문에 이것이 또 간과되면은 퍼펙트 온전한 뜻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좋은 뜻 때문에 간과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학교에 붙어야 되는데 왜 떨어졌냐고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이거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내가 철야 그 금요일 날 내가 학원 안 가고 교회 갔다 그런 다음에 봉사 섬겼다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대가로 남들이 안 붙는 이 좋은 대학을 붙게 해 주셔야 내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할 텐데 아니 어떻게 내가 이 수능을 떨어질 수 있느냐 이 학교에 그다음에 취업 내가 여기다가 어플라이 했으면 붙어야죠 하나님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금식기도 하고 뭐뭐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좋은 뜻이 간과되어 버리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좋은 뜻 맞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친 만나야 되고, 남친 잘 만나야 되고, 시집장가 잘 가야 되고, 다 이거 하나님의 좋은 뜻인데 이것이 항상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왜 이러냐고 하나님한테 그야말로 삿대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간과될 때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간과시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우리의 성숙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제 그제 케이스 하나를 그냥 간증으로 하자면 제가 10년 전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 수술. 수술을 받았으니까 이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뭐 척추 종양 제거 수술. 그러니까는 암이 바로 되기 전뭐 어떻게 해가지고 감사한 일인데 수술 받고 나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내그 병원에 와서 청소하시는 아줌마. 왜냐면 허리가 건강해 보여. 허리가. 무엇보다 내가 아유 저기 아줌마 저기 뭐야 뭐 너무 좋겠습니다 허리가 건강하셔서 나 허리 아프니까 허리 건강한 사람 제일 부럽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유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술비가 얼마니까 200만 원인 걸 내가 200만 원 드렸어 200만 원 드리면서 수술하시라고 그랬는데 자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이제 그 까먹었어 뭐 내가 했는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간증할 게 있다고 들려주고 싶다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어느 분이 설교를 듣는 이 설교 목소리 딱내 목소리 되는 거예요 왜내 목소리가 이렇게 낭낭하잖아 그죠 특이하고 그래서 그분이 일부러 그 사람한테 가서 혹시 임은미 선교사님 설교 듣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그러더래요 이분은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기를 10년 전에 수술비가 없었는데 수술비를 주셔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전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내가 안 아픈 거야. 내가 안 아픈 거 열심히 잘 뛰고 근데 아파갖고 병원 갔다니까. 수술까지 받았다니까. 내가 왜 아파야 되냐고. 안 아프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뜻인데 이 하나님의 좋은 뜻이 패스 간과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만난 사람은 내가 아팠기 때문에 병원 갔기 때문에 만나진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결국은 구원 영혼이 구원 받는데 내가 통로가 되었어요. 그때 내가 이제 배우게 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과시키는 좋은 뜻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는 이 pleasing will of God 이 기쁘신 뜻도 간과될 때는 결국은 perfect 온전한 뜻인데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항상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진로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안 된다 할 때에 이것을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까지 연결되는데 내가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설교 같은데 우리 딸 이야기 내가 아프리카에서 애들 10명을 키웠어요. 10명 아프리카 애들 9명 그 다음 내 친딸 1명 했는데 이제 그 딸이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을 때 야야야 오빠들 아무도 집에 없다 너랑 나랑 단둘이 점심 먹으러 가자 우리 거하게 먹자 왜냐면 9명이 먹는 거 하고 2명이 먹는 거 하고 좀 틀리니까 그래서 내가 또 친딸이기도 하니까 얘를 데리고 야 엄마가 오늘 쏜다 거하게 쏜다 점심 너랑 나랑 단둘이 엄마 정말 그럼 가자 그래갖고 이제 얘가 막 너무 신났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내가 나가려고 보니까 애가 바지가 다 떨어졌어. 청바지가. 그럼 내가 아우야야 네 바지가 그게 뭐냐 안 되겠다 외출 나가는데 우리 바지 사러 가자. 그럼 우리 딸이 엄마 방금 나한테 엄마 뭐라 그랬어 밥 먹으러 가자 그랬지 왜 바지 사러 가자 그래 엄마가 그러면 돼 엄마가 엄마 뜻을 이렇게 바꾸면 되냐고. 아니 이 기집애가 지금 내가 지금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함이요 바지 사러 가자 그래도 자기를 위함이지 근데 걷다 대놓고 한 다음에 엄마가 뜻을 바꾸면 되냐고 방금 밥 먹으러 가자매 근데 왜 바꿔 이러면은 이런 애를 뭐라 하냐면 또라이라고 또라이 이거 뭘 몰라도 되지 엄마가 하는 이 본뜻을 몰라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와 했다가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 같으면 아유 왜 바꾸시는 거예요 나보고 신학교 가라면서요 지금 왜 나보고 의과 가라는 거든지 지금 나한테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보고 신학을 가라 그래도 너를 위함이요 내가 너보고 바꾸어서 딴 거 하라 그래도 너를 위함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선 순위가 있더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 이걸 알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거 줄 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단 삿대질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저렇게 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어떠한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진로 믿음 있게 말한다면요 여러분이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거에 너무 관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더 지극한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 과정 하나의 과정 가운데 진로가 들어가는 것이지 진로가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평생을 살아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 관건 가운데 어떤 진로를 내가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이 사람 복음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가장 effective 효과적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믿음과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 받아야 되겠죠. 네 박수. 아 맞습니다. 아 근데 계속 덤비더라고요 애들은. 애들은 계속 덤빌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게 맞는 질문일지 모른데요. 네.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은 그러면은 청소년 청년 때 네. 난 나중에 선교사 돼야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선교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지만 네. 내가 나중에 선교사가 네. 되고 나니까 느꼈던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나를 귀엽게 보시사 아 나를 긍휼히 보시사 선교사로 만들어줬을까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한 우리 사모님처럼 개척교회에서 정말로 근데 개척교회니까 우리가 옛날 30년 전이니까 이 장판 이 방석 그거 갖고 의자도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해서 나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학교 가기 전에 꼭 교회 들렸어요. 들려보면 그 전날에 뭐 예배 드리고 방석이 막 흐트러져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방석을 가지런히 다 해놓고 구석구석 청소도 좀 해놓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아무도 안 보는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 것 같아요. 저 녀석 기특한데 이 선교사감이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거의 없었고요. 맨날 놀았어요. 내가 날라리 교회에서 날라리. 청소는 다 했는데 놀았어. 근데 선교사님이 그때는 중1이었고 고등학교 때 놀았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뭘 모르고 했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놀았어 그냥. 날라리 그래서 아무 생각 없는 중학교 네. 때까지 은혜를 많이 줘야 돼. 아 그렇죠. 중요한 거 중요한 중고등학교를 일단 은혜를 많이 주면 번개탄 TV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3부터 청년 때 약간 날라리 놀 수 있어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아 정말 많이들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저희가 선교사님과 함께 궁금증 이야기를 나는데요. 홍대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딱 들어오신 내경 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다운스테이지도 눈이 오고 있네. 뒤에 어머. 이렇게 눈이 내리냐. 이거 돈 많이 들인 거라면서 이거 역시 틀리네. 이거 눈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눈 내리는 네. 여기서 한번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은 자매님 사모님이시잖아요. 아, 네. 원하지 않지만 사모님이 되셨다고. 어쩌다 보니. 자 사모님 우리 김 선교사님에게 네. 진로의 첫 번째 질문 네. 어떤 거 할까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단 한 번. 28년 됐는데요. 지금 선교사 된 지. 근데 한 번 왜 됐냐면 어디 교회를 개척했어요. 현지인들하고 같이 현지인 동역자죠. 근데 제가 완전히 배반 맞았습니다. 내가 그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내가 선교사가 왜 되었지 라는 후회를 했지만 그 외에는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전 지금도 내가 다시 태어나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선교사 되고 싶어. 선교사 되고 싶어요. 선교사 후회 없습니다. 그때 그 후회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울면서 극복했습니다. 그냥 이건 이럴 수 없다 도대체 정말로. 하지만 그때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위로해 주신 것이 얘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잊었니? 그때 다지기 그야말로 한두 번 당한 거 아닌데 당할 때마다 새롭더라고 그냥 당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란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것도 세월 때 흐르고 보니까요 내가 사는 날 사랑한 것만 사는 날들이더라고. 사랑한 날들만 내가 사는 날들이었구나. 사랑하지 않고 사는 날은 살았다 하더라도 살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 돼가면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이것이 서바이벌 스킬 생존의 이것이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난 선교사 된 거 좋습니다. 정말로 선교사님이 된 걸 후회할 한적 없냐는 질문에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계속 대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생각나면 또 울컥할 수도 있고 생각나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맞아. 그러거나 말거나 살아가면서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니까 뭐, 다지기 마음에 내공이 쌓였다. 노 프라블럼.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가 홍대잖아요. 홍대에 많이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김하은 선생님 혹시 한국에 계셨고? 홍대에 홍대. 저는 대학교 때
버스킹 하러 종종 왔었거든요. 아, 거리 공연. 네, 근데 보면 다 유흥가가 참 많더라고요. 유흥가 거리 공연. 그러네. 청교사님 혹시 또 홍대 하면은? 저는 잘 몰라요. 나 양대덕이 그렇죠. 안 다. 케냐에서 2주 전에 들어오신 분한테 홍대 뭐가 있는지 물어본 제가 이 홍대 많이 있는 게 있던데요. 또 뭐가 많은가요? 뭐가 많냐면 타로집이 많아요. 타로 점집 사주 사주팔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곳에 이 타로 카드 사주 카페가 네. 하나의 골목 거리를 다 잡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상 여기 청년들이 많은 거리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로 카페와 사주 카페가 많은데 악기를 내다볼 수 있는 거 궁금할 때 이렇게 점 보러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신문 볼 때 이런 거 이런 거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들? 저는 잘 가는 데가 고터 고속버스 터미널 그 거기 가거든요. 옷 사러 갈 때 그냥 거기 있더라도 뭐 사주 팔자 막 이렇게 있더라고. 내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냐 쓱 스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바뀔지어다 여기는 떠나갈지어다 망할지어다 이러면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또 그런 농담도 내가 아주 싸한 농담인데 어느 아주 그 점잘 보는 집에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섰는데 서로 물어보는 게 어느 교회 권사냐고. 나 어느 교회 권사라고. 그러면 여기 왜 왔냐니까는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잘 될까 못 될까 몰라가지고 알아보러 왔다고. 이런 일. 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저한테 주신 질문한테 한 게 준 게 있는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거기 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뭐 하여튼 점쟁이한테 가면 괜찮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질문에 답할 거 준비 안 했는데 이거는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아, 요 말씀에 내가 답을 하려고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짚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주팔자 보러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타로카드 사주카페 가는 것이 문화냐 아니냐 그래서 문화니까는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에서 팩트를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 다음 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 누가 거기 뭐 타로카든가 사주카페 가고 싶을까? 이거 그만큼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질문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점쟁이한테 갈 생각을 해. 이거 어마어마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 이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은 이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것이고 왜 우리가 가서 묻는 게 뭐냐면 내 장차 배우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망할까요? 잘 될까요? 이런 거 그죠? 내가 이 학교로 진학을 할까요? 저 학교로 갈까요? 어느 학교가 좋을까요? 다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내일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누구한테 묻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배반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내일을 모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있어요. 전도서에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사주팔자 보려고 난 내일 내일은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안 돼요. 물가로 가면 안 돼요. 뭐 큰일 나요. 이런 말 들으려고 가 있는 자체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 내 자식일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주팔자 보러 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여기 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팩트로 성경에 쓰였더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점술가하고 점술가 보러 간 사람하고 틀릴 게 뭐가 있겠냐고 똑같은 거지. 점술가가 왜 있겠어? 점쟁이가 왜 있냐고. 점쟁이 가서 돈 주고 뭐 점을 보러 오니까 점술가가 잘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노. 그래서 답은 정확하게 하나의 즐길거리 문화에 해당하는 거 문화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저주감에 해당해. 저주감에 노웨이.
이거는 사실상은 질문 자체도 될 수 없고 대화 자체가 될 수 없는데 청년들은 네. 워낙 앞날이 막막하니까 이런 거로 갈등을 하고 있다. 네. 또 이럴 땐 또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네. 이 청년들도 이걸 깨닫지 네. 않을까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자, 줄 우리나라에 줄이 많이 서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점집하고 로또 대박집. 종로에 저희 스튜디오에 로또 저희 종로가 가면은 아, 있어요? 로또 대박집 1등이 27번 나왔고 아, 오케이, 오케이. 1등이 몇 번 네. 거기 정말 줄이 쫙 서 있거든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네, 거죠? 지나갑니다. 같은 마음으로. 자, 김한 사모님 또 네, 저도 질문? 다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질문이었는데요. 나의 부르심의 자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부르심이라는 거기 뜻이 뭘까요? 어떤 부르심?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부르심인지 우리가 좀 그 개념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르심? 어떤 부르심? 질문지엔 이게 다긴 한데 그 부르심이라는 그러니까 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직장 생활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 나 케냐 1년 가고 싶다 막 이런 거.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갔다 와야 돼. 저희 선교단체 번개탄이잖아요. 이렇게 1주, 2주, 3주 봉사를 하러 와요. 그럼 이 친구가 갑자기 또 은혜를 받으면 아, 나 이 일을 하고 싶다. 뛰어들고 싶은 정말 거죠. 사역이 한번 뛰어들고 싶다. 근데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야 되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이게 하던 일을 멈추고 와야 되냐? 그럼 이제 그럴 때 대부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네. 아, 또 생각 있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네. 그건 아니지. 그래도 질서 있게 차분하게 이렇게 가고 네. 또 이 생각이 완전히 또 애매한 또 분들은 할렐루야 주님이 당장 너를 부르신 거다 포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때가 때다 아이,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때가 때다 이런 청년들의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 이게 참 정말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느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아도 왕창 받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귀신이 다 나가 속에 군대 귀신이 나가 버렸다고 완전히. 그러니까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겠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너의 가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일을 했는가 네 가족에게 말해주라. 그게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때 또 어느 사람이 아,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내 집에 장례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된다. 갔다가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다. 네. 가족에게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따라오라 그러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또 보자면 하나님에게 부르시며 이게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심도 깊은 말에 또 이렇게 세상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오야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 이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또 요한 형제잖아요. 예.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이게 예수님이 마시는 잔 내가 마시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 아 노프라면 둘 다 똑같이 똑같이 내가 우리 마실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정말 첫 번째로 순교 받습니다. 첫 번째로 칼에 배임 받아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 이 요한은 죽는 날까지 자연사 전설에 의하면 불 가마솥에 넣는데도 안 죽는다는 거야. 순교를 못 하셨어 이분은 끝까지 그래가지고 90 몇 살이 넘도록 정말 최장수하신 이 그 사도님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봐 똑같이 부르심 죽음을 각오하고 으쌰으쌰 했는데 하나는 순교 하나는 끝까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보게 되면 배경을 똑같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 똑같이 감옥에 갇힌 바울 근데 똑같이 감옥 문이 열렸어 그죠 열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더니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가 이 간수 저기 뭐 제수 못 지켰다고 사형받았어 그죠 기억나시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가 좀 떳떳한 사람 바울은 문이 열렸는데 안 나갔어 그랬더니까는 이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제수를 지키다가 그러니까 그 간수가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죽나 봐 그죠 벌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자결 내가 지키던 제수가 도망갔다 그때 바울이 아 멈춰라 걱정하지 말고 나 여기 있다 도망 안 갔으니까 자 너희 집이 어디냐
그 한 밤에 간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한 말씀, 너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 여기서 이 부르심. 하나는 감옥 밖으로의 부르심, 하나는 감옥 안에의 부르심.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 간수는 죽임당하고 하나는 간수가 온 가족이 살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내게 주는 부르심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남들한테 물어봐. 내 신학교 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분 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대를 보호하니 부르심이 있어. 어? 신학을 꼭 가야 되겠어. 아니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내가 하나님이 종이 되는 차원인데 왜 권사님이 자꾸 나한테 와서 내 주의 종이 되라 그러냐고. 또 내가 또 못 알아라고 맨날 같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물어봐. 아니 주의 종이 아직도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주의 종이냐고. 근데 내가 한번 또 이렇게 썰렁한 이야기인데 내 후배 선교사였어요. 열심히 막 기도하다가 날씨 누님이라 보니까 누님, 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까지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래서 내가 나가 그때 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럼 죽어야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아니 누님 어떻게 위로를 해주지 못할 망정 죽어야지라고 말을 하냐고. 주의 종이 주의 왕 음성을 못 들으면. 근데 그때 그 말 듣고 정말 화가 나고 오기가 나갖고 금식을 더 했다는 거야 정말로. 아니 이럴 순 없다 죽으라니요. 근데 그때 이제 더 열심히 금식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보고 나중에는 고맙다 그러더라고.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해 보셔. 아.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겠어. 내가 부르심을 순종하겠다고 지금 묻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줄 누가 있나.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야, 생각해보면 저희가 여기 홍대 가원 스테이지 온 것도 지난 5월 달에 여기서 맞아요. 3일간 콘서트를 했거든요. 네. 막 워낙 배경이 좋아서 열심히 찬양 콘서트하고 끝나고 나가는 날 여기 이제 사장님 대표에게 네. 이거 우리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찬양 집회 좀 많이 하게 이거 우리 주면 안 돼요? 예배 좀 드리게? 라고 말하고 던지고 갔는데 네. 4개월 후에 그 네. 대표가 찾아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하는 말이 4개월 동안 저아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계속 와서 이거 우리 주면 안 돼? 이거 우리 주면 안 돼? 4개월 내내 괴롭혔다고. 아, 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간을 저희에게 넘길 수 있도록 네. 이게 되고 이렇게 계약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어떤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맺다 맞아요. 보면 그게 확신으로 올 때가 있지 않을까. 이 부르심이 여기 좀 연결시킨다면 우리 아프리카에도 단기 팀들이 많, 단기 팀들 왔는데 이 어제 학생들이 올 때 이제 마침 이제 애들 신발 없고 그러니까 네. 신발을 후원 받아서 온 거예요. 애들 왔는데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신발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나한테 뭐라냐면 그 학생 이름 지금도 기억이 혁일이. 저기 선교사님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나는 그냥 무심코 뭘 어떻게 해? 네가 하면 되지. 네가 하면 되지. 네가 하면 되지. 이게 환청처럼. 선교지에 집에 돌아갔는데 계속 네가 하면 되지, 네가 하면 되지, 네가 하면 이래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나한테 300만 원을 보냈어요. 신발값이라고. 네가 하면 되지 계속 제 뭐 이게 들려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신발값은 내가 해야 된다. 혁이라 또 보내도 된다. 요즘 또 떨어졌다 얘야. 보고 있다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부르심에 대한 것도 남들을 통한 이렇게 환청 이런 것처럼 네. 해갖고. 계속 나한테 이 부담 거룩한 부담이 된다 한다면 그것도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길이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어쩐지 그 몇 달 동안 이렇게 자고 나면 몸이 많이 피곤한 게 어디 갔다 온 것 같더라고. 네가 하면 되지. 울지만 돼.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지 또 내 욕심의 마음일지가 또 모를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필요한 게 멘토잖아요. 네. 우리 김한자매님도 멘토 목사님들 많이 있었죠. 네. 네.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만드셔야 될 것 같죠 지금. 네. 멘토라는 이름 아래 만난 분들은 참 많았지만 네. 정말 제가 인생에서 정말 앞길이 막막할 때 길을 물을 수 있는 멘토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청년 때 네. 뭐 말할 수 없는 참 많은 방황의 네.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많은 다음 세대 청년들은 멘토가 이게 필요한가 네. 또 필요하다면 어떤 멘토를 만나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까. 근데 제가 이 와중에도 저 실시간 채팅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채팅 중에 한 질문이 뭐가 나냐면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한테 아프리카 보내면 어떡하냐. 부르심 있으면 어떡하냐. 겁난다. 그러다가 잠깐 봤는데 왜냐면 아프리카가 써서 역시 내가 눈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멘토가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men.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아프리카를 가라 그런다. 나한테 나쁜 일이겠어요? 좋은 일이지. 그게 왜 무서워? 무섭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거는 내가 싫지만 내가 무섭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려 먹으려고 그러려고 나를 불러가지고 너 아프리카 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부르면 어떡해. 벌써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부르심도 확실하게 자기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야지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니까 어디라도 아까 부르신 사명 그것처럼 어디라도 험한 산 어디라도 내가 가겠소 그 고백이 왜 나한테 합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르니까 하나님을 아멘. 사랑하니까 아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 일이 나쁜 일일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멘.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이제 인터뷰 받았어요. 내가 그 여의도 순봉교회 파송인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나 이제 가서 이제 인터뷰 받는데 질문.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어. 내 대답. 목사님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를 안 가면 위험합니다. 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딱 그냥 그 한마디 일어나시더니 뚜벅뚜벅 딱 문제더니 사명감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아, 나 2분 만에 합격하고 그냥 파송받았다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이 환경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거기다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멘토가 왜 필요하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을 멘토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적이고 막 우리를 막 혼내시고 막 이러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멘토님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때 선한 뜻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신다. 내 삶을 봐라. 아, 나를 보아하니 내가 내 지난 날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 그 다음에 만남 절친 이러한 분들이 멘토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 뭐 아이가 엄마 아빠를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엄마 아빠가 뭘 싫어하는지는 알아. 그러다 보니까 눈치껏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멘토 목사님과 가까이 또 멘토 선배와 가까이 있다 보면 뭐 우리가 그렇다고 그 멘토 선배는 엄청 막 따라다닌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뭘 싫어하고 뭘 어려워한다는 걸 아니까 그쵸. 눈치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 멘토님이 딱 개인적으로 멘토님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좋은 교회, 좋은 중고등부 전도사님들 청년부 담당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멘토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특별히 저희 묵상 가족들이야 우리 이훈민 선교사님이 또 멘토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랑 같이 있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속상한 게 오래 가면 안 돼. 맞아요. 그리고 맞아. 일단 사랑해야 돼. 자기 연민 빠지면 죽을 줄 알았어요. 완전히. 저 힘들어요. 그래서 으찔하고 웃어야 돼. 그리고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말해야 돼. 꿍꿍 알면 안 돼. 맞아. 이런 걸 좀 이렇게 닮아. 하는 게 그리고 어디 가서 필요하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럼 안 되면 또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나를 도와주면 복이라니까 복 받을 거니까 내가 복의 통로라고. 그래서 그럼, 이런 걸 전문용어로 똥배짱이 생겨서 배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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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배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묵상 가족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못 만나도 언제 만나고 어디 있어도 같은 믿음의 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 좋습니다. 자 우리 김환자님 다음 질문 한번 하죠. 제가 질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질문을 보고 좀 짠한 마음도 들고 이 질문을 꼭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최측근이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9번 질문인데요.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감당한 사역자입니다. 이제 안식, 쉼을 하고 싶은데 괜찮은 걸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괜찮고 말고죠. 20년 동안 안 쉬었으면 꼭 쉬어야 되죠. 그다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아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서 이 죽도록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거기는 죽도록이 새가빠지게 목숨 다하여 이게 아니라 그러대. 이 뜻이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근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는 마라톤을 말합니다. 100m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장거리잖아요. 장거리 뛰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기진맥진 뛰면 안 되고 하다 보면 물도 마셔야 되고 좀 속도를 늦출 때도 있는 거고 수건 가지고 땀도 닦아야 되고 이러면서 이 롱 디스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교사들도 7년마다 안식년을 줍니다. 7년마다. 다 이거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이제 문서상 있어요. 7년에 한 번씩 1년씩 우리가 안식년 뜻은 뭐냐면 또 안식년 뜻이 뭐냐면 쉰다 그보다는 우리가 쉬기 때문에 그 다음을 또 준비한다 이것인 것이지 쉬려 그러면 정년퇴직인 거죠. 안식년이 아니라 정년퇴직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20년을 뛰었으면 쉬어야죠. 쉬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충전 좀 더 공부도 좀 더 하고 좀 마음도 더 딱 좀 식히고 책을 쓸 만한 사람 책도 좀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 그러니까 환경 이런 것들 좀 환기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강추. 다른 질문이면 선교사님은 진짜 아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나 정말 쉬고 싶다 그럼 어떻게 그거는요 또 제 어록인지라 저는 사역이 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남들이 쉬겠다 하면 그러라는 거고 저는 사역이 쉼입니다. 난 주일날 설교 안 하면 난 돌아가셔. 내가 왜 주일날에 설교를 안 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 또 설교하라고 그냥 막 살아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이러고 그래서 나는 설교 이제 뭐 사역도 사역 나름이겠죠.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막 맨날 막 운전하고 뛰어다니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설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사역이 쉼입니다. 나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방금 전 멘트 두 가지를 잘 적절하셔서 안식을 강추한다. 그러나 나는 쉴 때 사역을 한다. 뭐 요거 두 가지 잘 조절하시면 좋은 정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 쪽으로 두세 가지만 더 할게요. 청년들의 저희 번개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선교단체, 저희 선교단체가 27년 됐거든요. 그동안 참 많은 간사들이 있었고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젊은이들은 나도 이런 선교단체, 선교사역에 또 주의 일에 뭐 찬양사역에 한번 저의 모든 걸 한번 걸고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 문제는 집안의 반대가 심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너 이제 결혼 준비 안 하냐? 너 이제 뭐는 준비하고 있는 거냐? 너 도대체 거기서 뭐 하냐? 저도 이제 선교단체 27년 했는데 정말 웃긴 게 27년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너는 뭐 하고 있냐고. 너는 이제 앞날 준비 안 하냐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 왜 계속 거기서 그러고 놀고 있냐고. 저희 청교회 하는 옛전에 후배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볼 때는 너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하고 싶은 나의 진로. 근데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부모님들이 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백수가 과로로 죽거든. 백수가 과로로 놀면서 우리가 과로로 죽을 수 있다고 이거를. 근데
이게 참 실질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은 생각하는 것이 일단 돈일 것 같아요. 네. 인컴이 없잖아. 맞아요. 너 거기 가서 월급은 얼마 받냐. 땅을 파봐라. 돈이 뭐 나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는 안정성, 우리 삶의 안정성을 볼 때 사역하는 분들은 안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는데요. 그때 이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위로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그 꿈을 막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그것을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부모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저렇게 그냥 부모들을 사가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일단 믿게 되면 성경 말씀에 너가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부모님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나를 더 그를 더 사랑하면 나를 쫓아오는 제자로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목사님이 물어보는 질문 사역자들 차원이거든요.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버지 엄마를 모시는 자녀들이 아니라 사역자 차원이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하시는 그런 말들을 무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그런 다음에 그분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설득하려고 시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눈에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내 레벨까지 오기까지는 내가 하는 일이 항상 노는 일이요 돈 못 버는 일이요 안정성 없는 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래도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나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우리 형 뭐 딸은 잘 나가는데 딸은 형제 자매들 그분들 뭐 그래서 행복해 보입니까? 나 돈 없지만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얼마만큼 행복하고 보람 있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맞아. 보여주는 것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증거가 되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교육자다 보니까 집안에서 약간의 반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또 목회를 어렵게 하셨다 보니까 딸을 그렇게 여의기가 마음이 어려우셨던 거죠. 근데 제가 증거가 자체가 되겠다고 엄마 아빠에게 마음을 보여드리고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건강해지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시니까 그냥 마음이 녹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이 멘트를 듣고 그러면은 믿음이 좋아지면 부모 말을 안 듣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청년들이 그럼.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럼요. 용돈도 더 많이 주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 저희 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을 보면 그걸 가장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믿음의 청년들이 나중에 가서 지금 뭐 부모님 말 잘 듣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가정 안에서 화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네. 가자. 맞아요. 자, 우리 하은 씨 마지막 10번 질문 하고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10번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 주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요? 어렵다. 이거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적용하면 되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계획은 내가 세워야 하는 거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건데 계획 아무것도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계획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너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그 생각, 지식, 경험 다 해가지고 계획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하셔야죠. 네. 계획하셔야지. 그러니까 무언가의 계획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신비적인 게 아니라 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자격증 딸 때 자격증 따고 열심히 한번 이런 하려다. 예화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파할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설교할 때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그래서 기다리는가 하나님 기다립니다. 월요일 됐어. 아무런 응답이 없어. 어떡해. 그래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 왜 안 주시냐고. 화요일이 되었어. 응답 없음. 수요일
차차 이제 주일이다고 주일. 아니 주일까지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주일이 다가오는데 말씀을 주셔야죠. 그때 이제 금요일 날 말씀 임했습니다. 너는 게으르다. 자기 진부를 안 하고 왜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리고 한 다음에 제가 설교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 다닐 때 그 설교학 그 교수님이 하신 말이 기억나요. 뭐라냐면 우리한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는 as if no Holy Spirit 성령님이 없는 것 같이 준비를 해라. But when you preach 너가 설교할 때는 as if there is no note that you prepare 너가 준비한 노트 설교 노트가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하신 말 기억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도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이제 우선권 네. 하나님의 권리 그다음에 주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성이나 있으면 또 그러면 또 몰라. 그 영성도 없으면서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면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그러면 안 돼. 열심히 일하다 하면서 하나님 일하지 말아라. 그러면 일 안 하고 그러는 거지.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 많이 준비했는데 아무리 그걸로 설교도 안 됐는데 어느 날 선풍기 바람이 이거 날아갔는데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설교가 너무 더 좋았다. 잘 됐구나. 원고 없는 설교. 근데 준비는 열심히 해라. 나 일할 때는 주님이 하신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진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오후의 타임에 한 시간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청년들이 진로 문제가 고민인 건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힘내라고 한마디 네. 해주시고 마치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진로라는 게 자리잖아요. 자리. 내가 뭐 학교라든가 직장.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자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즉슨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이 필요한데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찾는 그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한 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 10분을 하도록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자리를 먼저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꼭 앉혀주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가야 되는 학교를 가게 해주시고 직장을 가게 해주시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야 될 것 같으면 올려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진로 믿음 이것은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하나님께 내가 자리를 먼저 내어주리라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작정과 헌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홀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로 진로를 위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를 작정하는 일 아멘. 그게 진로 선택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아멘. 생각합니다. 김한 사모님 어때 네. 오늘 좋으셨어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제가 찬양을 언제 했었나를 까먹을 만큼 이 말씀과 토크 시간이 너무 저한테도 뜻깊었고 또 오늘 한 가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 분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세워가야겠다 네, 네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이야 네. 그렇게 좋은 말을 다 하면 저는 뭐 네. 어떻게 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아니 절반 정도 남겨주셨어야 저도 뭐라도 할 말이 아무튼 저도 저 의견에 지지합니다. 네. 저도 저 의견에 동의하면서 오후 진로와 믿음 특강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은 정말 7시 반 네. 이성과 믿음입니다. 아, 저 이성과 모든 믿음. 청년들의 속이 뒤집어질 만한 속이 뒤집어져요? 우리 스태프들이 말했어요. 나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도 되냐고 오늘 밤 그거 한번 네. 물어보는 뜨겁겠네요. 시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